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골프 금메달을 꿈꾸는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한국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골프 대회 허정굽의 대회 현장을 김봉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스타를 꿈꾸는 골프 유망주들의 힘찬 스윙입니다. 14언더파로 출발한 국가대표 이창호가 전반까지는 선두를 지켰으나 네타 뒤진 국가대표 동기 이수민과 고교생 김남은의 도전도 거셌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3명 모두 13언더파. 결국 플레이오프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의 18번 홀, 이창호와 김남은이 보기를 적어낸 사이 이수민은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파를 잡았습니다. 번번이 한타차 2위로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던 이수민이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잘 풀려가지고 우승을 하게 돼서, 그리고 큰 메이저 시합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명승부를 펼치며 우승 경쟁을 벌인 이들은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국을 빛낼 기대주들입니다. 제일 큰 일은 아마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는 건데, 자원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좀 열심히 서포트를 해서 한국 골프의 위상을 높였던 선배들의 영광을 올림픽에서도 잊기 위한 후배들의 당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